사항만 더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고요. 자, 건축법 적용 대상 적중 28번 적어도 한 문제가 여기서 꼭 나올 겁니다. 꼭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이제 우리가 건물이 있죠. 그 지붕이 있죠. 지붕이 있는 것인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 또는 이제 벽이 있는 것이다. 건물인데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니까 막 창고 철문 딱 나오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 가내용 창고인데 공장으로서는 대지 않아 있을 때 이것이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하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죠. 창고 철문에서 이거는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죠. 이것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철도나 선로 개다 보전에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운전 보안 시설과 보행 시설 플랫폼과 급탄급 창고는 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철도 역사는 건물로 본다가 또 중요하고요. 철도 매점들도 갔을 건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가지만 건물이 아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재보호법이죠. 법명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란 법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가시등되어진 이제 건축물이 안에서 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창고 철문에 되어지면 건축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던 상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창고 철문.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공작물 나오죠.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나오죠. 24688 해가지고 2m까지의 옹벽 담장한 신고 필요 없지만 2m 넘어가는 옹벽 담장한 신고를 한다. 또 3m 넘는 광교탑 신고한다. 또 6m 넘는 장기 철특이죠. 장기탑, 기전탑, 철탑, 구축들 요 m를 넘어갈 때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이하는 신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탱크도 8m 넘어가서 신고한다. 이제 8m까지 이하가 신고되는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옆에서 이 대지 안에서요 철거식 어떤 회전식의 어떤 그 철거식 주차장 요 같은 8m까지 높이는 전부 다 신고를 받는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딴 거 다 넘는인데 이것은 이하라는 말이 딱 붙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를 하는 것이 2m까지 8m까지는 다 신고받는다. 그러면서 딴 건 다 넘는데 이건 이하다 해서 이것도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상입니다. 다음 주에 암기할 상인데 이것도 확인 꼭 해주십시오.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규모를 넘어갈 때 신고를 한다. 다 외워야 되는 상이죠. 예. 예. 예, 면적 보시면 뭐 지하 대표 3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 30제곱미터 넘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슴이 안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답을 띄웁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예, 지역지분, 지역지분, 그 도시 지역들과 또요 도시가 아니라도 이런 주변의 개구역 이런 장소하고요. 그다음에 동이나 업다는 지역은 건축법이 다 적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셋 중에 하나 딱 걸리면 건축법이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반면 요 셋 동시에 걸리지 아니한 저기 도시마가 지금 농촌들도 구역도 아니고 동업도 아닌 면단인 지역은요 건축법 가운데서 일부 조항만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면서 대도 근대 방해서 대지로 접도관계 접도 안에도 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지정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또 건축선 시골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다음에 대지 분할자 면적 시골에는 그런 땅 사간 땅이 없으니까 적용 안 한다. 또 방아지구라는 것도 적용 안 한다. 해서 대도 건대방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 저 관농자 지역이고 어떤 또 면단인 지역은요 요 조항만 적용 안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장은 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적용할 것이고 요것만 적용 안 합니다. 요 조항만 적용 안 한다 해서 시골 농촌에서는 요 이런 조항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행위는 다 아십니다. 아마 신정개재리죠. 설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게 다 아셔야 되는 상이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에 꼭 나오는 상이지만 원체 쉬운 상이죠. 건물이 있는 대지 건물을 더 크게 키운다. 정식이고요. 또 건물을 철거하는데 철거해서 다시 지은 것이 같은 규모일 때 보니까 이것이 바로 재축이지. 규모 커지죠. 커지면 이것이 신축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멸실되면 재축이죠. 그다음에 이제는 건물의 내기 바보 지주 주요를 해체하지 않고 살짝 옮긴다. 그 땅 안에서 그 대지내에서 옮긴다. 그렇죠? 이럴 때 보시면 이것이 이천이다. 그래서 신정개재리다. 지금쯤은 다 당연히 아셔야 되는 중요한 상이지만 시험에 잘 나오지만 어떤 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아셔야 돼요 이건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대수순 나오죠. 대수순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아닌데 대수순이 크게 수순한다.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 대수순입니다. 대수순 여덟 대 정축 그러면 커지면 안 됩니다. 또 개축 정도의 철거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아닌 이것이 아닌 것으로서 건물 내부의 주요한 구조가 바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미관지구. 미관지구란 특정 장소 안에서의 건물의 외부 형태에 바뀌는 것은 다 여기 포함됩니다. 단정도 포함되는데 색깔 변경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건물 가운데서 다 가구나 다 세대주택 일대 안에서 거대 경계 벽체를요 손만 대어도 다 대수선 된다 합니다.
기타 보시면 정설교체 다 보시면 다 대순이 되는데 단순히 수순 변경일 때 대순이 되고자 하는 규모는 내륙벽 같은 경우 100면이 30cm 이상, 벽 마감 재료 300cm 이상, 기둥 3개, 보 3개, 재봉틀 3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순 구조는 변경이 될 때는 각기 해당 그 구조가 각기 3개 또 30cm 이상 수순되었을 때 대순 된다. 물론 규모가 크시면 항상 정축이 됩니다. 규모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의 수순 또 정설해지는 당연히 요 확인하면 다 대순 되는데 수순 변경 각기 3개씩 이렇게 정형 개수가 필요하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방화벽이나 바닥이나 이렇게 되는 중요하니까 이것은 정설과 해체하든지 수순 변경 확인만 하면 다 대순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거? 지금 잘 나옵니다. 잘 나와도 원체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다 못하니까 요건 또 반드시 학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테마 용적률 딱 나오죠.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 규모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이런 땅이 있다 하고 했을 때 요 대지 위에 차지하는 건물들이 있다 딱 있습니다. 있을 때 각 층마다 바닥이 나오는데 이걸 다 합한 것이 건물의 연면적이다 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천인데 각 층이 다 500씩 나왔습니다. 500씩 딱 나왔다 했을 때 일단 이것도 500이 딱 나왔네요. 다 합치니까 2000 나왔다. 2000 나왔지만 이것이 필로티라는 부분은 빼주니까 빼버리고 남은 1500만 가지고 차지하는 비율 돼서 이것이 용적률 곱하기 100% 하니까 이 건물이 150%다 이렇게 딱 나오는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기서 용적률에서 무엇을 제외해줍니다. 제외해줘요. 그래서 보니까요. 대지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그 용적률 산정할 때 무엇을 빼준다랍니다. 원래 연면적에는요. 건물 지하층도 연면적에 원래 포함이 되게 되어져 있지만 지하층 용적은 용파니까 이것은 빼버리죠. 판금 빼고 싼 것만 포함되니까 지하층은 다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 아니고요. 지상층에 있는 각종 어떤 이 지상층에 있는 컴플렉스 건물 가보시면 층 위에 보시면 차고가 쫙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들 연면적은 포함이 되어도 차장 차고로서는 이런 식의 면적은 다 빼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 2번 자 빼고 산정합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초고층 건물 등일 때 설치하는 바로 피난 안정구역도 빼버린다. 딱 되어 있죠. 그다음에 11층 이상 건물로서 이 옥상에 보시면 헬리포터 설치가 필요한 건물인데 경사 지붕이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대피공간 둔다. 이 대피공간도 빼준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 용률 산정 제외되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암기를 꼭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갑니다. 용도 변경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건물의 용도들을 바꾼다 이 얘기인데 그 원체 많다 보니까 다시 시설군이죠. 위험성의 시설군에서 자산, 전, 문영, 교건축이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시설군의 간의 상인데 이 위험이 더 커지는 올라가는 병인일 때 허가받는다. 빠지면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고요. 또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들 간에 이렇게 바뀔 때에는 보시면 대장 변경 신청을 해서 바꾼다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그래서 자산, 전, 문영, 교건축의 위험성의 순서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에 꼭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꼭 하십시오. 예, 이것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번을 가봅니다. 이제 면적들 나오죠. 면적들. 자, 일단은 그거보다 먼저 이게 좀 아까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바뀔 때 보시면 올라갑니다. 위로 커지는데 올라가는데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바뀐다 할 때는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일단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필요합니다. 다음에 또 이 아래 위로 바뀌는 사항인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바뀔 때는요. 보시면 사용성이 뭡니까? 저기 이 끝나고 사용성이 공사 끝나고 검사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게 딱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성도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500 이상이면 설계할 것이고 아래 위로 바뀌는데 100 이상이면 사용성이 끝나고 검사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갑니다. 자 이제 보니까 대지를 알아야 이제 건물을 줄 수 있으니까 대지의 면적이다. 대지가 경사진다 할지라도 수평 투영에서만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건물은 수평 면상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수평 줄어서 보는 요 저점의 면적이 바로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평 투영 면적인데 그런데 요 안에서도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빼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보니까요. 자 보니까 뭡니까 이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요 건축선과 그 대상의 건축을 못하게 되면 빼버린다 합니다. 또 이 부지 안에 도시공계 시설부지가 포함이 되었다 할 때 시설부지도 건축을 못하니까 빼버린다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이 선입니다. 건축선 가운데서도 관할 시군구청장이 따로 지정해서 만든 건축선은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넓은 길이어서 따로
시군 건축량이 따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들 줄 맡으려고 또다시 4m까지 증가할 수 있는 요 건축선 사이는 대지에는 포함을 시켜준다는 또 차이점이 또 하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업이 미달되는 건축선과 모퉁이 에서의 건축선은 요것을 공제하는데요. 요 따로 시군과 지정해준 요선 사이는 대지에는 포함을 시킨다는 또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건축 면적 딱 넣어줘. 건축물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시킨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위에서 바라 딱 보니까 이게 청소는 안 보이고요. 이 대지에서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인다 할 때 이것이 바로 건축 면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지붕 때문에 위에서 바라보면 지붕 끝이 건물처럼 딱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 보이는데 하지만 요 지붕 일단은 끝에 1m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 건물이 한옥 건물이면 2m, 또 요 축사면 3m, 사짜들은 3m까지 공제를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단 같은 것들이 형성이 딱 되어 있어 위에서 딱 바라보면 이것도 건물처럼 딱 보일 수가 있다 해도 요 단 높이가 지표에서 1m까지 이하이면 다 몽땅 공제해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봐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층마다 나오죠. 바닥입니다. 각 층마다 보시면요. 층마다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층마다 딱딱 나오죠. 그런데 1층 같으면 1층의 벽 안쪽이 1층 바닥, 2층 또 벽 안쪽이 2층의 바닥 이렇게 보입니다. 3층 또 3층의 벽 안쪽 3층의 바닥 이렇게 부릅니다. 볼래요? 그런데 이걸 다 합방할 때 바로 건물에 연면도 딱 되겠죠. 그런데 이 벽이 있으면 해당 층의 바닥을 알 수가 있는데 건물이 지붕만 있고 벽 가운데만 하나 있다. 해도 이거 건물입니다. 이럴 때 이 바닥은 어디 가시냐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럴 때는요. 이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가 이 건물의 바닥으로 산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딱 봅니다. 해서 보니까 벽이 없는 건물은 지붕 끝에서 1m까지 후퇴한 선까지가 이 건물의 바닥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고요.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산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발코니죠. 발코니. 발코니는 벽 안쪽에 있어야 이것이 바닥인데 벽 밖에서 발코니 확장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발코니 같은 경우는 가장 긴 벽에서 직선거리 1.5m까지를 곱해서 빼주고 나머지 부분만 바닥에 산입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이 건물 1층에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필로티가 딱 있다. 이 건물에 필로티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외곽 기둥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사실 나올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 필로티의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주장이나 통로로 쓰고 있을 때는 아예 면적에서 공제를 해준다 말합니다. 또 이 건물이 공동주택 건물이면 용도 풀만하고 다 몽땅 공제를 해준다 그런 부분이 3번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서 보시면요. 내부입니다. 내부에 보시면 각 층마다 복층식 이렇게 해서 복층식 오피스텔을 해서 다락 구조를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다락의 층 높이가 1.5m까지면 다 몽땅 공제해주는 서비스 부분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건물인데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어떤 기계실, 전기실 또 보시면 놀이터, 조경실 면적도 다 몽땅 공제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또 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면적 딱 나오죠. 그래서 빼줄 거 빼주고 더할 거 더한 다음에 각 층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연 면적이다 라면서 지하층도 당연히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용적률 할 때만 제외해준다. 이 논의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 부분의 탑입니다. 옥상에 보시면 각종 어떤 승강기실 탑과 계단실 탑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옥상 탑은요. 면적에서 다 공제를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대신요. 요 높이와 층수의 문제가 발생이 딱 합니다. 이럴 때 높이와 층수를 인정할 때는요. 요 건물 위에서 수평 투영을 딱 해보니까 이만한 대지에서 이만한 건물의 건축면적이 딱 보일 것이고 옥상탑이 딱 이렇게 보입니다. 이럴 때 옥상탑의 요 넓이가 요 건물의 건축면적과 비교해서 1/8 이하가 되면요. 옥상의 층수는 다 몽땅 빼준다. 근데 높이는 요 높이가 12m 넘어가면 12m까지만 빼준다. 그런 부분이 또 밑에 딱 나와있죠. 그래서 그것도 제외 날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효과 딱 나오죠. 건축 효과 딱 나옵니다. 33페이지 3번 테마가 되겠죠. 자, 건축의 허가의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건축은요 이렇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의 허가 신청이 있다라고 할 때 주택 건설 사업은 다 재량행위지만 건축에 관한 건축주가 허가 신청을 한다랍니다. 허가 신청을 딱 한다.
다 허가 신청을 하면요. 이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다 기속행위다 해서 반드시 허가를 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착수합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인데 그것인데요. 그 전에 미리 건축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사전에 결정을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 또 등장한 딱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모든 건 안 됩니다. 허가 대상 큰 규모 큰 허가 대상 건물만 가능하다. 이렇게 딱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다음에요. 신청할 때 보시면 이제 이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평가를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 있다가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다음에 보시면 요 허가를 딱 그 결정을 딱 해주면 결정을 했다 하면 7일 안에 그것을 사실 통보를 딱 이렇게 해줍니다. 통보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2년 안에 뭐냐 착수가 아니고 건축의 허가 요 건축의 허가 신청에 업무가 있다. 신청하지 않는다 할 때 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부분까지만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요 개발향위 허가라는 거 하고요 산지 전용 허가 하고요 농지 전용 허가하고 하천 점용 허가해서 개산농 한 가지가 간주가 되어지는데 이 허가 하지 않으면 이것들 다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 1등을 신청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이 건축을 할 때는 전부 다 건축의 허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허가에 신청의 업무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건축은요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청을 두고 있는 어딥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대전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요들 시당이 원래 구청의 한 것이 원칙인데 특광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대상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층 이상 건물 여기 나와 있죠. 또 10만 정도 이상 되는 큰 어떤 넓은 건물들 또요 30% 이상의 면적을 정축을 딱 했을 때 21층 이상 10만 딱 될 때 정축허가도 보시면 해당 특광시가 직접 허가를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면서요 단 공장과 창고 건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와 군에서 전부 다 허가하면 보통 홍성군이나 또 옆에 각종 시당에서는요 전부 다 이쪽에다가 허가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인데 여기 허가를 하긴 하는데요 하기 전에 보니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도 있다면서 쫙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러한 건물들은요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해당 시와군이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34번을 가봅니다. 건축 절차의 특례에 참치면 잘 뜹니다. 보시면 건축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허가 안 받아도 착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랍니다. 허가 안 받아도 공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딱 나오죠. 자 핌을 이제 안 쏠까 싶은데요. 핌을 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핌을 써볼까요? 핌을 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건 금방 보신 내용이죠.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절차 특례가 나옵니다. 특례 이제 허가 취소 나오죠. 이것은요 허가 받으면 1년 안에 공사 사업 착수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착수 안 하죠. 그럼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랍니다. 예, 보시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허가의 구분합니다. 구분이죠. 허가는 이제 그 전부 다 허가를 하게 돼 있어. 허가 반드시 허가를 하게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또 거부할 수가 있다가 지금 딱 나옵니다. 뭐냐면요. 자, 숙박 위락 시설일 때 보시면 일대에 건축 가능한 위치를 할지라도 인근에 어떤 주거나 어떤 교육 환경에 보호가 필요하다 싶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요 거시기 방제 지구라든지 또는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이라는 요 장소 안에서 지하층을 낼 수가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단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쓰임새가 주거용이나 거실 용도일 때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가 또 탁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요 건물 말고는 전부 다 허가를 따야 됩니다. 하지만요 허가 하는 것을 잠시만 누가 멈추게 할 수 있다 해서 제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요 2년 플러스 1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요 제한 사유가 보시면 이제 국토장관 일단은요 어떻게 주무부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허가 제한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허가상을 다 이렇게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시도지사 일때는 보시면 도시계획 등이 필요할 때 시공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대신 시도가 제한하면 즉시입니다. 즉시 그 제한 사실을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딱 되어져 있죠.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특례가 더 중요하죠. 허가 안 받아도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딱 나오면요. 공용 건물에 특례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건물이 또 특례를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례가 있는데 뭐냐라고 딱 보니까요. 예, 보니까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가나 지방이 행정 목적의 건물을 딱 지을 때요 허가 안 받습니다. 협의해서 착수한다 합니다. 그래서 하고 또 통보하고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청이 건물 지을 때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건물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규모 작아서 신고서만 내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그래서 본 적 있죠. 그래서 요 규모 정도까지면 다 신고서만 내고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85의 전계저축, 연면적 100의 전건축, 높이 3m 정축, 그다음에 관농자 시골 농촌에서의 연면적 200면, 이면에서 30면의 건물의 건축, 그다음에 연면적 200면, 30면의 건물에 대수순할 때 그렇다. 또 표준 설계도서 어지니 또 공장을 지을 때도 그렇다. 다 되죠. 공장인데 공장 많은 곳에서 공장 규모가 연면적 500 이하면서 2000 이하일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읍면 단위 저 시골 농촌에서 창고 200, 축사 400까지는 신고하면 된다. 또 수순하는 대수는 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착수할 수 있는 건물을 쫙 나오시면 아주 잘 나오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챙기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가설 건물 남는 가설 건물 요건 뭐냐? 임시로 짓는 건물이죠. 그래서 요건 크게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이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 보시면요. 이것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나 철도 부지에서만 그 공사할 때까지 잠시만 허가 받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이라면 요 토지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요건 지을 때 보시면요. 3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 원칙이고 또 그러면 3층 예가지만 쓸 수 있다. 또 이 시설 사업할 때 다 철거할 것이니까 잘 짓지 마라.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그 투입하지 말고 그다음에 부담도 가지 말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있는 그 이용한 새로운 뭐 전기선 등 깔지 말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또 해당 그 이용 방법도 해당 토지에 맞는 개발의 경계에 맞게 이용해라 라고 하는 제안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요 제안 하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또 이거 아니면 전부 다 신고하는데 신고 대상은요 3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들 연장도 필요하겠죠. 연장할 때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시군구가 먼저 요 3년 전에 30일 전에 먼저 연장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를 딱 받으면요.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신고는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신청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근데 공장에서는 가설 건물은요. 신고 안 해도 자동 연장이 되어진다. 그런 부분이 딱 나오고 참 잘 되는 상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15일에 나왔던 문제가 나오네요. 다음에 이겁니다. 잘 유지할 것인데 특별히 유지할 때 보시면 어떤 건물은 전기 점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시험에 나온 적이 바로 저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자, 이겼습니다. 모든 건물이 아니죠. 다중이용 건물과 다중이용 업소 건물들입니다. 1번, 3번. 다음에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 건물들 다 점검받게 되어져 있다. 당연히 우리 업무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상 딱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시기입니다. 시기 중요하죠. 요 해당 건물 사용 승인 받으면 10년까지 안 받고 10년까지 안 받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대상의 분도 알지 못하니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관한 시군구청장이 요 적용받는 2년 되기 전 3개월 전까지 통지를 딱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실시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걸 30일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 결과 우수하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번만 면제할 수가 있다가 또 탁 나오죠. 이것도 잘 나왔던 상이고 시험에 나올 때는요 앞서 봤던 요겁니다. 시기죠. 시기가 중요하니까 시기 반드시 저번 시험도 사용 승인 1 요거 쓰라 이렇게 해서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는 그런 파트고 그 위에 확대해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차도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대지가 딱 나왔죠. 대지입니다. 건물 짓는 땅 대지도 안전하고 튼튼하고 조건을 갖춰야 된다가 딱 나옵니다. 이게 딱 넣으면 대지 안전 또 대지의 조경 또 대지의 공지가 딱 나옵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대지 범위는 이죠 1필지입니다. 1필지 한 필지가 1대지다 합니다. 근데 두 필지 이상이 1대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한 필지 이상의 일부가 또 분필이 안 되어도 1대지 되는 경우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2필지입니다. 두 필지 이상의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같다라면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여도 아니하여도요. 또 요 집안 부여지기 같이 아니하여도 1 대지가 될 수 있다. 있다입니다. 맞다.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 범위가 먼저 나왔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안전 나왔죠. 대지가 저보다 낮을 때 에는요 배수 시설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습지나 맵지 성토나 성토 등이 필요하다 딱 나옵니다. 또 붕괴 우려 있는 토지 옆에 딱 있으면요 옹벽을 쌓아야 된다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 안전 조건을 갖춰야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딱 보시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조경이죠.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되어지면 조경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조경만 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녹지부터 비도시 시골 용천 또요 염전 토지하고요, 그다음에 축사, 또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들 필요가 없더랍니다. 골프 장소도 필요 없고요, 휴양실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공장인데 공장 대지가 5,000 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또는요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1,500 제곱미터 미만이 될 때 필요 없습니다. 또 단지 안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류시설 창고 대고시 1,500 제곱미터 연면적 미만이 되어지면 조경 필요가 없다가 나옵니다. 단, 요 물류 창고가요 주거나 상업적 안에 있으면 또 조경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던 적이 있는 상들입니다.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하겠죠. 자, 대지의 조경은요, 건물 밖에 대지터 위에 이것을 조경 꿉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건물 옥상에다가 올립니다.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했다.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의 3분의 2까지가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근데 이것을 대체할 때, 대지에 설치할 것에 어부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가 있다. 라는 말 딱 나오겠죠. 옥상 조경의 3분의 2까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설치 어부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대체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도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대지에다가요, 일반 외부 인출이 많은 그런 어떤 장소에 큰 건물 지을 때는요, 그 대지에다가 공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용기라 부르는데 장소가 있습니다. 일준이 상균이죠. 일준이 상균이가 살고 있는 장소 안에서 문정판 운숙 업무실로서는 그러한 건물 용도, 이 건물이 건물 안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쓰고 있을 때 바로 요 공용기를 대지밖에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와 대상 건물 규모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 대지는 보통요, 대지의 10% 범위 안에서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또 건물 1층에 필로티에다가 조경을 필로티도 공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딱 놓아주면 이제 해당 지역의 그 용적률과 높이지 않은 이 건물을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상이 또 딱 나와 있죠. 이것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입니다. 대지가 있으면 대지가 도로에 붙어 있는데 요 붙어 있는 곳에서 최대 6m 또 인접지에서 최대 6m 건물을 띄워서 내부에 건물을 배치시킨다 해서 공기란 조항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반면입니다. 바짝 붙인다. 맞벽도 가능해진다. 라고 합니다. 요 지역이 상업지역이거나 또는 요 주거지역일 때는 합의가 되거나 또는 요 전통 한옥 등을 위에서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이거나 또는 여기다 건축 협정 맺으면 그 안에서 맞벽이 가능해진다. 그런 네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접도 나왔죠. 접도.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요, 바로 접도무죠. 최소한 2m 이상이 도로에 붙어 있을 때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위험가 또, 근데 출입 가능, 보세요. 대지가 접도는 안 했지만 요 사이에 출입은 가능하게 되어져 있고 건축 금지하는 땅일 때는요, 접도 안 해도 이제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큰 건물, 아주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좀 많이 붙어 있어야 된다 해서 연면적 2층 이상 또 공장 3층 이상 건물 지을 때는요, 너비 6m 폭까지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때 이런 큰 건물 지을 수 있게 된다.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중요한 상이죠.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딱 나오네요. 도로입니다. 도로. 또 나오네요. 또, 이게 되죠. 8번 상이 제일 끝에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에 분할지 않은 면적에서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 쪽 대지를 남겨두고 나서 대지를 일부를 분필하고자 할 때 건물이 있는 쪽에 요 대지가 최소한 요 정도 면적이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 보니까요. 이 장소가 어디냐 보니까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적 평호적 150제곱미터, 녹지 200, 비타 시골 용지는 60제곱미터 요 이상 나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 규모 미달되는 토지 분할이 금지된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기타 조항 때문에도 분할 제한 받는다 해서 대건이가 공용이다 해서 대건이가 공용이다. 대지로 접도 관계 어기는 분할도 안 되고 용적과 건폐율 추가 안 되고 높이 제한 등과 그 다음에 대체 공유 조항 요것을 어기는 분할도 안 된다. 그런 것이 간접적인 또 분할 제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직접 분할 제한, 이런 간접적인 분할 제한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지고 요 둘 다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1번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보시고 이제 38번 갑니다. 자, 가니까 이제 도로 대지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도라면 이제 법령으로 각종 도로를 정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령으로서 4m 이상 폭 나오게 하면서요. 보행 차량이 다 가능한 넓이 상으로 지정 고시하는데 이것이 도로의 최소한의 넓이 소위 넓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허가권자들이 위치를 정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보행이 가능한 어떤 계단식 도로라든지 산길 등일 때 보시면 3m 이상 폭 나면 인증 공모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또 보십니다. 끝이 막혀있다. 막다른 도로 일대 보시면 요 도로의 폭이 최소한 얼마 이상 나오면 여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10m 아니면 2m 폭 이상 10m 이상 35 안 되면 이제 3m 폭 이상 35m 이상 긴 어떤 막다른 길이면 6m 폭 이상이 필요한데 시골 농촌은 3m만 된다.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도로를 지정 변경할 때 이해관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데 도로 지정일 때는요, 사실상 주민들이 통로로 쓰고 있으면요, 이 동의받지 않고 건축이 10년 거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경과 표시는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 필요한데 변경과 표시는 반드시 이해관계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지정에 한해서 이렇게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건축선 딱 나오죠. 건축선 소요너비 위에 미달되는 선이 딱 나왔다. 3m가 필요한데 3m가 안 되는 어떤 도로 옆에 붙어 있다 라고 합니다. 3m를 맞추기 위해서 요 소요너비를 맞추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분의 1씩 후퇴해서 바정신선이 건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사이에 건축을 못하니까 대대시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쪽이 산이나 경사지가 있다 해서 대지가 없을 때에는요, 이쪽 변 도로 경계선에서 3m까지 몽땅 후퇴해서 건축이 나온다. 이것도 제외한다.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너비 4m 이상이 되는데 8m 안 되는 두 길이서로 교차할 때 회전축의 보호를 위해서 도로 모퉁이에서 일정을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이 바로 건축이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도 대제에서 제외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시가지 내에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 다시 넓은 폭까지 길을 할지라도 다시 4m까지 추가로 선을 또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대제는 포함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간단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이 건축선이 딱 나면요, 건축선이 딱 나면 이 건축물과 담당한 수짐을 넘을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지표 아랫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요 건축물 창문을 열고 닫을 때도 넘어서는 안 되는 구조인데 그것이 도로면에서 6m, 4.5m 폭까지 높이면요, 열 때도 넘는 구조에서는 안 된다 그런 제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죠. 해서 보시고요. 이제 적중 39번 갑니다. 자, 특별자 붙는 구역과 구역들 잠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구역이 두 개 있는데 특별한 건축을 위한 구역과 특별한 도로 인근에 있는 가로 구역이 둘 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한 건물입니다. 특별한 건물이죠. 이 장소는요, 국장과 시도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직권 또는요,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신청이 그냥 요청을 하거나 또는요, 지정을 해줬는데 5년 되어도 해당 그 특별한 건물 착공을 하지 아니 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요, 요 지정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요 장소가 참 많은 곳에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올 수 없는 장소가 다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디냐? 계좌 접복은 딱 나오죠. 개발 제한 구역과 자연공원 구역과 접도 구역과 본탄지와 군사기지는 나올 수 없다. 해서 계좌 접복은 이런 장소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금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효과입니다. 아까. 자, 일단은 도시군 관리기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 용도 지역과 지구 구역 등에 대한 지금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있네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내에서 특별한 건물을 위해서 어떤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뭐냐 하니까 이것이 그 조건이 공조죠. 대지는 조경조항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두 가지와 주택계의 건축 기준상 중에 일부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조건이 공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또 여기 안에 보시면 건물들이 몇 동이 있는데 별도로 하지 않고 다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다. 통합장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부미공이죠. 그래서 부설주장 이거하고요. 미술작품하고 공원은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준다 해서 조건이공주 부미공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계좌 접복은 조건이공주 부미공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어진 상인데 바로 특별 가로죠. 특별 가로, 특별한 가로구입니다. 특별한 도로 인근에 있는 토지에서 특별 혜택을 주는 구역을 정할 수 있다. 특별 가로구이 나왔습니다. 요 딱 보시면요, 국토장관과 요 허가권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장소는요, 미관지구란 요 지구 안에 있는 어떠한 도로 인접하는 땅에다가만 정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안에서도 어떠한 도로 인근에 있는 땅에서만 요 장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요 도로가 무엇이냐가 딱 나올 것입니다. 요 안에서. 자, 보니까요, 이제 바로 건, 리, 보, 문 등이 딱 나오죠.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대지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리모델 화성할 필요한 도로, 또 보행자선 도로, 그 다음에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등일 때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 리, 보, 문을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건, 리, 보, 문. 그래서 요 건리보문이란 요 도로 인근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만 특별 가로구역 정할 수가 있고 요 구역 자체가 문화지구란 미관적인 요 장소 안에 있어야 된다. 또 미관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가로구역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요것이 뭐냐 건리보문으로 결정이 되어진 도로 인근에 있는 장소만 나올 수 있다.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협정입니다. 협정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안 되는 그런 어떤 건축에 대해서 협정을 통해서 대개 해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곳이 또 등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협정 참 중요한 상이었죠.
에서 보시면 협정입니다. 해당 어떤 특별한 장소 안에서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등이 서로 전원 합의로서 건축을 위해서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해서 협정을 딱 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전원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가 받아, 이것을 체결해서 인가를 딱 받죠. 인가를 딱 받으면 그 협정대로 건축이 하게 해준다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 장소가 체결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지주 주전이죠. 지구단위 개구역과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역과 주거 관리 사업이란 요 특별한 정비사업하는 장소 안에서만 가능하고 또 전치 지역이란 리모델링 할 때가 저 어디니까 저 우리 유턴할 때 전치한 요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또 필요할 때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하면 그 장소 내에서 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주 주전 조례 해서 요 특별한 장소 안에서 협정을 체결하면 안 되는 조항을 되게 해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딱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지역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합의로서 협정을 체결한다 합니다. 근데 협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협정을 폐지입니다. 깬다 할 때는요. 깬다 할 때는 일정한 기간 아직 안 나왔는데 일정한 기간 경과 되어주고 난 이후에 협정을 폐지 깰 때는요. 뺄 때는 예,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협정자 과반수 이상이 이제 동의하면 협정을 폐지인가 진짜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합의로서 체결하고 과반수로서 협정을 깰 수도 있다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협정 구역 내에서요. 또는 이제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건물들 통합해서 또 증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보니까요. 이게 조대지주 나오죠. 조경 설치 조항하고 접도 관계하고요. 지하층과 주상 설치 조항 통합해서 설계하게 준다. 조대지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 처음에 나오신 중요한 사항들이죠.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다음에 다음에 갑니다. 4번에 가니까요. 맞벽이죠. 이 구역 내에서 맞벽으로 서로 붙여서 건축을 할 때 보시면 무엇을 통합해서 신청하게 해준다랍니다. 해서 뭐냐 하니까요. 보시면 다시 맞벽일 때 보면 공동으로 건축 허가 신청과 그다음에 공동으로 마지막 검사 신청과 또 착공 신고와 감리도 공동으로 다시 공동으로 이 맞벽으로 건물 딱 지을 때 같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고 공동으로 감리하고 공동으로 마지막에 검사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하게 해준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협정 폐지입니다. 협정 깰 때, 폐지할 때 보시면 일정 기한이 요 기한이 아직 안 나왔는데 요 기한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협정을 폐지 깬다. 깰 때도 인가 진짜 물론 해도 사실 깰 때도 보시면 과반수 체결할 때는 전원 동의, 깰 때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딱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 높이 제한 나왔죠. 높이 제한 건축 제한 중에서 한 가지인데 높이 제한도 있습니다. 해서 딱 보겠습니다. 자, 높이 제한 딱 나면 첫 번째입니다. 가로구역.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가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모든 건물들 요 높이 결정한 요 높이들을 다 넘을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구역 단위에서 높이가 딱 정해지면 그 높이를 다 넘을 수 없는데 또 요 같은 구역 내에도 건물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가 딱 나옵니다. 또요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그들 시 조례로 높이를 정해 놓을 수도 있다가 딱 나옵니다. 모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조를 확보를 위한 높이장이죠. 1조건입니다. 이것은요 뭐 다른 모든 게 아니고 주거지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전용 일반 중에서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요 뭐 준주거는 아닙니다. 그 전용 일반 중에서만 1조건 보가 있다 합니다. 이것도요 동서가는 항상 침해하기 때문에 정북 쪽이 항상 1조 침해 받습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대지의 1조 보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정북 쪽에 있는 대지의 1조 보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 높이 제한이 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남쪽에서 짓는 건물 높이가 9m 이하 일단요 무조건 1.5 이상을 띄운다 합니다. 그를 넘어가면 각 부분 그 높이에 2분의 1 상을 띄워서 남쪽에 배치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정남쪽에 있는 대지의 일조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건물을 북쪽에 바짝 붙여서 남쪽으로 크게 상소를 띄워서 북쪽으로 붙여가지고 남쪽의 부분들을 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북쪽 땅 주인이 오케이 동의를 해주거나 북쪽 땅이 건축할 수 없는 땅이거나요 또요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요 전부 다 북쪽에 건물을 붙여서 남향 대지로 향하는 건물들을 쫙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사업할 때와 또 정북 방향이 건축할 수 없는 땅일 때와 또 정북 방향 대지 소재 합의가 딱 되어지면 북쪽에 붙여서 남쪽으로 일조를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또 다시 높이 제한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이건요 사생활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딱 보니까요.
자, 보니까 이제 인접된다. 사생활 벌어져서 동서남북을 묻지 않고 인접되지 선상에서 공중을 딱 채워 채광창문을 딱 이렇게 낼 때입니다. 낼 때는요, 요 띄운 거리의 인접편요 두 배를 넘지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준주거나 근린상업지역 일대는요, 네 배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 겁니다. 또 다세대빌라 서민이산 요 장소에 요 건물에 어떤 보호를 위해서 다세대빌라일 때는 1m 이상만 띄우면 이제 다 어머를 준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딱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같은 대지죠.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이제 건물들 간에 높이 제한이 있다랍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해서 보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창창 발코니 창이 딱 바라보는 쪽이 있는데 이쪽이 같이 바라보던 또 뒷부분 원래 바라보던 또 척벽이 이렇게 바라보던 간에 척벽이 보자 항상 그 이 건물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 단지 내에서는요. 근데 이 복도식 부분과 어떤 복도 부분과 척벽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요 사이는 8m 이상을 띄운다. 딱 되고요. 척벽과 척벽 사이는요. 2m, 3m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요 안에서 상가 등이 있다 할 때 상가 그 높이에, 상가 높이에 또 한 배 이상을 띄운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단지 내에서의 어떤 높이 잔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우든지 또 있습니다. 또 보시면 예, 타워식 좁고 높은 이게 타워식 앞에 딱 지을 때 좁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동지날 모든 집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주차장에서 햇빛을 받게 할 수 있는 구조면 안 띄울 수도 있다. 한 가지 좀 밑에 나 그래서 타워 펼치는 판상이 또 높게 올리는 타워식이든 그냥 요것은 이제 펼치는 판상형 이렇게 쭉쭉 펼치는 이렇게 판상형 단지일 것이고 요것은요 좁게 쫙 올리는 이게 타워식의 어떤 그런 식의 단지 내에서의 높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구조설비 몽땅 넘어갑니다. 이건 다 넘어갈게요. 이건 다 넘어가는 상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이행 강제금 나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겼어요. 건축법을 다 어겼죠. 어겼으면요 그 어긴 상이 뭐냐 보니까요 건폐율 용 영률 무허가 무시고 인건물입니다. 이럴 때에는요 보니까 위반되어진 금액 1 대원지단 시가 표준액 금액의 100분의 50% 금액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쭉 부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기타입니다. 기타 위반 상이면 시가 표준액 금액의 10% 금액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쭉 부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완화입니다. 자, 주거용 건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또 높이 제한 또요 조경과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안 받은 요 건물 일대는요 이 부과되어지는 요 기준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것도 5배까지만 부과하고 만다. 그런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하시는 그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참 많지만 이것은 앞쪽에 해서니까 이것까지는 꼭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하이법들 이제 쭉 남았죠. 이것들 가지고 이제 한 두 시간 동안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10분 쉬겠습니다.